아쉽게도 무해지 환급형 보험가입이 단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2일 동안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할 테니 얼른 연락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 보험왕에게 영상을 보시고 무해지 환급형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험은 필요하긴 한데 지금 시간에 쫓겨서 가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년에 시간을 두고 좋은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될지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싹 한 방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무해지 환급형은 내년 21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판매가 안됩니다. 무해지 환급형이 아닌 기나비보험료 100% 초과할 수 없는 저해지 환급형이나 아니면 환급률이 매우 적은 상품이 출시가 되어 그 상품밖에는 가입이 안되겠죠. 전하, 저에게는 아직 이틀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2일이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가입을 하실건지 아니면 21년도에 가입을 해야 될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한 방에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궁금해하는 베스트 3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땡선님 35세 여성분인데요. 보험왕님, 내년에 무해지 환급형 100%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무해지 환급형 100%가 없어지고 그 이하 환급률이 생기고요. 보험회사도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는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100% 환급형이 아니고서는 내년에 가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시간에 쫓겨서 가입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김현땡님 43세의 여성분인데요. 그럼 내년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내년에는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예정이율은 보험료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는 인상이 되고 예정이율이 인상되면 보험료는 내려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정이율은 은행으로 따지면 이자나 혹은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예정이율이 인상이 되면 수익률이 매우 좋기 때문에 같은 보험료를 납입하다 할지라도 보험회사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를 받고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인상이 되면 보험료를 적게 받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거고요. 반대로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면 보험료를 받아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이율을 인하가 되면 보험료는 높게 납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율에 관해서는 위에 제가 링크해줬으니까 클릭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선땡정님 33세 서울에 사시는 여성분인데요. 자, 보험왕님, 어린이 보험은 유사한 납입 면제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갑기 경제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손용량, 제자리암. 가장 걸리기 쉬운 암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이 네 가지 암이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는 이제 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는데요. 보험회사가 이 유사암은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입 한도도 낮아질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납입 면제의 사유에서 항목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21년 1월부터는 납입 면제의 조건에서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올해 안에 가입을 하신 게 좋다는 겁니다. 그 외에 종수두비 특약과 질병수두비 특약을 매회 반복 지급해서 연간 1회로 바뀌거나 M사, D사, 그리고 또 다른 M사인데요. 이 세 가지 회사가 지금 생명보험에 약관을 쓰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아쉽게도 임신, 출산 관련한 제왕절개 혹은 치액, 요실금이 이 약관에서 빠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해 안에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12월 초부터 보험회사에서 누누이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빠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비 특약도 내년부터는 바뀔 예정이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틀밖에 없지만 가입을 하신 게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다시 2021년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무해지 환급형이 없어질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 보험에서 유사암 납입 면제가 없어질 예정. 세 번째는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에 약간을 쓰고 있는 이 수술비 특약이요. 내년부터는 몇 개 회사가 빠질 예정이다. 안 좋게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을 하신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 보험 가입하기 딱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